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콜린 베일 감독은 영국 출신이라 영어가 편하지만 한국어 공부도 열심이다. 선수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다. 오는 27일 캐나다와의 원전 평가전을 앞두고 18일 국가대표 소집이 있었다. 18일 오후 축구대표팀 트레이닝 센터인 파주 NFC에서 취재진과 만난 베일 감독은 한국어 사랑을 뽐냈다. 이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벨 감독은 한국어를 쓸 때는 많이 집중해야 해요. 조금 피곤해요라고 하기도 했다. 영어로 답변할 때도 한국어로 중간중간 집중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고 한다. 베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올해 초 인도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 사상 최초로 준우승이라는 역사를 썼다. 베일 감독은 지난달 2월 대한축구협회와의 재계약에 합의했다. 남녀 축구 국가대표팀을 통틀어 계약을 연장한 외국 출신 감독은 베일 감독이 유일하다. 선수들을 향한 애정이 바탕이 됐다. 베일 감독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끝을 맺어야 한다라며 우리는 아시안컵 준우승이라는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더 성공적인 팀을 만들기 위해 재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도혜민 기자, 하이민, 두의 퍼프포스트. 케야.